밥을 사러 왔습니다. 어? 형님! 형 닮은 사람 있는데요? 아, 얘네 며칠 때 고맙소서 한 건데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오세요. 네, 저 내일 결혼식장 가는데 양복을 네. 좀 구하러 왔어요. 몰라가지고 추천 좀 해주시면. 뭐, 스트라이프라든지 은은한 코발트, 블루 톤도 있어요. 이것도 괜찮아요. 체크, 체크. 근데 체크보다는 고객님이 상체가 크셔서 워낙 몸이 좋으시니까 스트라이프가 아니, 보이나요? 당연히 보이죠.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나 닮은 지수 씨가 네, 지금 네. 이번 게 이거죠? 네. 모델이 착장하는 게 그 마네킹이 입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볼게요. 네,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이게 스트라이프 싱글이 있고요. 아 싱글. 네, 그 다음에는 더블이 있습니다. 아. 이렇게 여며서 입는 더블 단추가 두 줄로 들어가죠? 6 버튼이에요. 버튼은 6개짜리인데 이게 좀 연예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고객님 같은 경우 체격이 상체가 크셔서 좀 붕 떠 보일 수도 있어요. 깔끔하게 싱글을 입으시는 게 낫죠. 바로 입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입었더니 깔끔해졌네요. 네. 오랜만에 상체가 입었다. 넓으시니까 상대적으로 허리가 날씬하셔서 슬림핏 셔츠도 떠 보이시네요. 이렇게 떠 보이시는 이유는 허리가 지금 31이잖아요, 그렇죠? 네, 허리가 31밖에 안 되세요. 허벅지 두께는 34에서 5까지 입으셔야 되는 사이즈세요. 네. 요거는 이 상태로 입으실 수 없으니까 네, 저희가 하는 것대로 핀으로 좀 고정을 해드릴게요. 네. 저희 매일 하는 경험 있는 사람 돼 있어. 이렇게 되시면 흘러들이잖아요. 딱 맞는 느낌이 되시는 겁니다. 요거 옷은 앞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요. 뒤에서 라인을 이쁘게 잡을 거예요. 아, 네. 그래서 앞에 모양은 틀어지지 않는 거고요. 허벅지 두께가 두꺼우시기 때문에 이 핏으로 입으시고 라인을 잡은 다음에 바지 라인 잡으시면 돼요. 네. 옷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이거 한번 착용해서 해보고 네, 제가 해드릴게요. 네. 상체 멋있지만 단추 살짝 잠글게요. 아. 역시 남자는 좀 양복이 옷인 것 같아요, 그치? 네. 양복을 입으시면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라서 네, 다른 때보다 진짜 체격 좋으신 분들이 양복 잘 입으시는 게 멋있어요. 요거는 기본적으로 색상만 보시는 거예요. 역시 옷이 사람이 만든다고? 요거는 제가 아주 이쁘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맞춰드릴 거예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 라인이 떨어지죠. 좋네요. 이렇게 하실 겁니다. 네. 알겠습니다.